저번 화에서 환홍주와 중전마마의 태구 공격에 위기에 처한 덕임을 구하는 산이 처세가 돋보였었다. 한편 덕임과 산이는 저작거리에서 서적을 구매하고 이어서 덕임은 계례식까지 치르게 되는데 그러고 보니 너에게 사줄 것이 있는데 동국문 언비고 좋은 책이지. 혹시 이 책을 아느냐? 모릅니다.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 모르는 문장을 비싸여 들고 오너라. 뜻을 가르쳐 주마. 대답? 예, 저하. 어찌 별로 기쁜 표정이 아니다. 아니옵니다. 정말로? 기쁘옵니다. 정말이옵니다. 이리 가벼운 벌을 내려주시니. 벌이라니? 뭐야, 그럼 이게 무슨 상이야? 벌 내려줄까? 저하의 은덕에 또 망극, 또 망극. 경사스나으리, 말씀이 좀 과하신... 저하, 소인이 말실수를 하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마음속에 난 여전히 그때의 겸사서구나. 나는 왜 겸사서인 척 너를 속였을까? 처음엔 네 착각을 정정해주기도 귀찮아. 시간이 흐른 후엔 사실을 말하기 싫어졌지. 왜냐하면 그 서고에서 너와 함께 있는 동안 그 서고에서 너와 함께 보낸 시간이 특별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 네가 나에게 휘둘렸느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휘둘렸느냐. 이렇게 산이는 처음으로 덕임에게 자신의 마음을 먼저 고백하게 되고 무거운 책을 들게 한 게 오늘 날 따라온 벌이다. 너는 먼저 궁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덕임은 계례식을 가던 길에 깊은 사색에 빠지게 되는데 끌어당기면 가야 하고 밀면 멀어져야 해. 생각도 의지도 필요 없어. 그게 궁녀야. 쉴 새 없는 하루였는데 가끔씩 네가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내가 준 책은 읽었을까? 그 책을 읽으며 나를 생각했을까? 산이는 덕임을 생각하며 궁을 산책하던 중 계례복을 입은 덕임을 보고 놀라 달려오게 되는데 어째서 머리를 올린 것이냐? 너 주상전하의 승근을 입은 것이냐? 저쪽을 보십시오. 오늘처럼 저하가 친근하게 느껴지기는 처음입니다. 오, 저런 뻘짓을 다 하시네. 그러시겠네. 산이는 민망한 나머지 잡고 있던 덕임의 손을 놓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작정 앞만 보고 뛰게 된다.
뛰어. 덕임이와 서상궁 또한 뛰는 게 너무 귀엽다. 아직 정식으로 교지가 내려온 것도 아닙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찌 신경이 쓰이지 않겠니? 상궁은 발을 올려라. 생과방의 박가, 미금은 고개를 들고 얼굴을 보여라. 정식으로 동궁의 나인이 된 것을. 성가, 덕임. 지밀나인의 기례상은 가장 마지막에 드리는 법이다. 송구하옵니다, 저하. 너의 기례상이 생과방의 것보다 먼저 들어왔구나. 저하, 실은 성나인의 잘못이 아니라... 상궁은 해명할 필요 없다. 누구의 명을 받았는지 이미 알고 있으니. 성가, 덕임. 너의 노력을 치하하며 기례상을 받겠다. 망극하옵니다, 저하. 혜빈이 일부러 산이의 생각을 덕임이 들을 수 있게 계례상 순서를 바꾸게 되는데, 이에 덕임은 혜빈의 뜻을 이해하고 기분이 많이 상해한다. 맛있구나. 정성으로 만든 귀한 음식을 대접해 주었으니 나 역시 이 음식에 걸맞은 좋은 주인이 되마. 나는 반드시 성군이 되어 너의 정성에 보답하마. 누가 후궁이라도 되고 싶다고 했어? 오늘은 내 계례식이야. 일생에 단 한 번뿐인 나의 날이라고. 나의 귀한 날을 망칠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어. 아무에게도! 무슨 일이에요? 왜 이 책들이 동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직 모르지. 간밤에 일이 하나 터졌어. 대손자께서 금종령을 받으셨다. 앞으로 새벽에 소샛물과 매화틀을 올릴 때, 아침 저녁으로 진지상 올릴 때 외에는 아무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금종령이라는 외출을 금하는 명을 받게 된 산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방에 갇히게 된다. 반면 계례식을 망쳐 속상한 덕임은 산이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동궁전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